지역민이 사랑하는 찐맛집, 동네의 제철 음식을 가장 싱싱하게 맛볼 수 있는 곳,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푸른 바다가 반기는 경주 양남에서 여덟 번째 맛 깊은 여행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맛 깊은 여행 촬영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아나운서 신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공복인 김반장입니다. 네, 반장님. 네. 저희가 바다에 와 있습니다. 네. 사실 경주 하면 저는 네. 이제 유적지들이 많아서 그런지 바다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경주도 원래 이렇게 바다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경주는 네. 서울의 면적 두 배보다 큰 아주 큰 도시이고요. 네. 특히 이 양남의 바다는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경주 양남에 나와 있는데 바다가 정말 운치 있고 느낌 있게 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바다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메뉴를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지거든요. 제 고향이 여기인데요. 오, 네. 오늘은 제 고향의 맛을 한번 선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네. 날씨도 좀 더워졌고 그쵸? 그래서 보양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보양식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여름철에 네. 아무래도 입맛도 없고 하잖아요. 네. 전복. 문어. 아닌가 보네. 네, 아닙니다. 어떤 건가요? 아, 오늘은 바다 장어인 네. 붕장어탕과 소쿠리회를 준비했습니다. 붕장어탕과 소쿠리회. 네. 굉장히 궁금해지기 때문에 저희 네. 얼른 먹으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김반장이 엄선한 고향 맛집. 오늘의 메뉴는 고소하고 진한 맛의 끝판왕, 여름 최고의 보양식 장어탕. 매일 아침 잡히는 고기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는 싱싱한 소쿠리회까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반장님, 저희가 네. 드디어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먹어볼 바다 보양식이 네. 장어탕 그리고 소쿠리회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다 잘 먹긴 한데 장어탕이 조금 걱정이 돼요. 어떤 게 걱정되시죠? 조금 비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린 맛도 잘 잡은 맛집일까요? 그럼요. 여기는 3대가 운영하는 가게이고요. 오, 3대! 네. 그 비린 맛을 잡는 비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일단 3대째 내려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역사가 있는 느낌이 들고요. 네. 저희가 또 소쿠리회도 먹어볼 건데 이 회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소쿠리회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른 차별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회를 시키면 예쁘게 이렇게 깔아내는 게 특징이라면 여기는 네. 그냥 소쿠리에 투박하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인정 넘치게 가득 담아주는 게 특징입니다. 또 보니까 소쿠리회에 네. 어떤 종류인지는 안 써 있네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붕장어는 항상 나오고요. 나머지는 그날그날 잡히는 생선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게 잡혔는지 저희가 조금 운이 좋기를 네. 기대해 보시죠. 그럼 매일매일 랜덤이란 소린데 네. 오늘하고 내일은 또 메뉴가 달라져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의 소쿠리회는 저희가 어떤 행운이 네.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메뉴 등장! 푸짐하게 썰어 올린 소쿠리회와 함께 장어를 뼈째 푹 구워 진하고 깊은 맛을 내는 장어탕까지 완벽한 궁합!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네요.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장어탕 맞아요, 반장님? 네, 장어탕입니다. 그냥 진짜 제가 원래 좋아하는 매운탕 같은데요? 네, 딱 비주얼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소쿠리회도 제가 또 오늘 딱 핑크 입고 왔잖아요. 네. 제가 또 핑크색 좋아한단 말이죠. 핑크 공주인가요? 네, 어때요? 저랑 잘 어울리나요? 어때요? 네, 거의 뭐... 네, 그렇네요. 아, 이것도 저희 인증샷 한번 찍고 먹어볼까요? 네네. 우와... 진짜 이게 로컬 감성을 그대로 네. 현지인 느낌이 낭낭해서 이것도 SNS에 반드시 업로드해야 되는 비주얼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소쿠리회, 제가 네. 좋아하는 핑크색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 소쿠리회에 어떤 횟감들이 담겼을까요? 붕장어랑 우럭, 밀치, 그리고 도다리가 들어있습니다. 오, 굉장히 맛있는 것들만 오늘 담긴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기분 탓일까요?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완전 럭키비키 데이네요. 네. 이거 아시죠? 럭키비키. 완전 럭키비키잖아. 아, 모르시는 거 네. MG 감성 꼭 배워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반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소쿠리회를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눈에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해서 먹으면 되나요? 콩가루가 올라간 여기 야채에다가 네. 회랑 뭐
초장을 넣어서 비벼서 먹는 스타일로 준비된 건데요. 네. 뭐 취향껏 그냥 야채만 따로 드시고 회를 드셔도 되고 아예 회를 넣어서 비벼 드셔도 되고 거기다 밥을 넣어서 회덮밥처럼 드셔도 되고. 아니 지금 설명을 듣는데 침이 자꾸 고여가지고요. 저도 지금 계속 고이고 있어요. 네, 저 지금 저희 네. 침샘이 폭발했는데 네. 얼른 이제 그만 말하고 저희 좀 먹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번 반장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네. 여기다가 초고추장을 뿌려서 네. 만들어 봐서 먹어볼게요. 네. 굉장히 푸짐한 한 쌈을 제가 쌌는데요.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봅니다. 반장님. 와, 보는 우리도 침샘이 폭발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회를 젓가락으로 푹 떠서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는 게 소쿠리 회의 또 다른 매력. 식감도 풍미도 다채롭게 팡팡 터집니다. 이게 확실히 회가 여러 종류가 섞여있다 보니까 네. 뭔가 식감도 더 풍부하고 그 회 특유의 고소함도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안 드셔보신 회도 있으신가요? 저 붕장어 회는 네.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붕장어 회입니다. 이렇게 하얀색. 하얀색 부분이 꾸러기일까요? 네. 이번엔 제대로 된 여름 보양식 붕장어탕을 맛볼 차례. 매운탕처럼 얼큰하게 끓여낸 붕장어탕은 비린맛은 찾아볼 수 없고요. 구수하면서도 장어의 감칠맛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밥에다가 국물을 좀 이렇게 자작하게 찍은 다음에요. 어때요? 저 맛잘알인지 한번 봐주세요. 다음에 여기 또 장어탕에는 이렇게 큰 장어가 올라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어때요? 저 맛잘알인가요, 반장님? 네, 맛잘알 같습니다. 영혼이 갑자기 없으셨다 생기셨는데. 아, 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장어가 녹아서 없어져가지고. 근데 또 매운탕 맛은 아니고 되게 얼큰하게 시원하게 매운데 이 장어는 사르르 좀 녹아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장어도 이렇게 크게 넣어주시니까 장어의 맛만 느껴보겠습니다. 장어탕을 처음이라더니 제대로 즐기고 있는 유나씨. 역시 믿고 먹는 김반장 추천 맛집이죠? 양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소쿠리 회와 장어탕으로 열심히 몸보신 중인 두 사람. 아, 부럽다. 반장님, 장어탕은 진짜 국물이 깊고 약간 얼큰하면서 시원한데 이 장어살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워서 입안에 넣으니까 싹 녹는 느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네, 진짜 장어탕 초보분들도 이 집에 네. 오시면 네. 너무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소쿠리 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일반 횟집에 가면 이렇게 한 점씩 딱 먹잖아요. 그쵸. 그때 뭐 쫀득함이 맛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입안에 한 입 가득 왕 먹었을 때 왕 먹어야 돼요? 왕 먹어야 돼요, 네. 쌈에다가 넣어가지고 왕 네. 먹었을 때 그 좀 입안에 가득한 느낌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또 네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회가. 네네.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맛이 다른 게 느껴져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붕장어 같은 경우는 식감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확 네. 느껴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회들을 먹다 보니까 이게 좀 풍부하게 오래 씹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점 먹으면 금방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확 넣어서 먹으니까 풍미도 확 느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왕! 너무 맛있게 한 상차례 저희가 다 먹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네네. 한 줄평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반장님부터 해보실래요? 아, 오늘은 유나 씨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저부터요? 네. 아, 제가 또 아까 전에 얘기를 하다가 생각난 건데 네. 네 가지 회 맛볼 수 있는 소쿠리 회. 그 맛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맛보러 오세요. 아, 이 앞에서 이렇게 어때요? 강하죠? 조금 부담스럽네요. 저는 그러면 뭐 반장답게 고전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전이요? 네. 장어탕 먹고 한소쿠리 하실래요? 어때요? 좋아요. 잘하시는데요, 반장님? 경주 양남에서 바다와 함께 즐기는 싱싱한 여름 보양식. 푸짐한 소쿠리 회와 진한 붕장어탕으로 건강과 맛 모두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맛 깊은 여행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젊음의 에너지로 영덕이 다시 차오르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영덕에 정착한 청춘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영덕은 푸른 바다색이지만 또 한 페이지의 영덕은 이렇듯 녹색의 싱그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청년들의 열정으로 차오르고 있는 영덕. 오늘은요, 창업으로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로 아침을 깨우는 곳, 영희면의 문을 연 디저트 카페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아침 빵을 만드는 청년이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인공 오성규 씨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성규 씨가 제일 좋아한다는 소보로 빵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오븐 안에서 퐁신퐁신 부풀어 오르는 빵을 보니 청년들과 함께 영덕의 생기가 차오르는 모습도 꼭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죽이 맛있는 빵이 되는 과정처럼 성규 씨도 새로운 과정에 있는 거겠죠?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느꼈어요. 아, 이 집은 디저트 가게구나. 네, 빵 굽는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 영덕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장님의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덕에서 이제 살아온 지 3년이 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년, 3년 차 된 오성규라고 합니다. 영덕 안에서도 영해, 면이잖아요. 네, 맞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 동네에 디저트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 사실 제가 디저트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겪어봤던 이제 과체류들을 제가 겪어봤을 때 이걸로 하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원래 했었어요. 그래서 접해지는 것 중에 음료나 약간 베이킹 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디저트 카페까지 온 거 된 것 같습니다. 맛있어서. 성규 씨는 영덕에 처음 와서 여러 농사일들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 영덕에서 나는 과일이나 채소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맛있을까 고민하게 됐고요. 그 결과 영덕을 담은 맛있는 디저트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시금치로 페스토를 만들어 가지고 크림치즈랑 버무린 이제 베이글에 넣은 시금치 페스토 크림치즈 베이글이고요. 요거는 이제 영덕에서 나는 이제 살구로 만든 파운드 케이크.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게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예쁜 디저트인데 이 안에 영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살구도 그렇고 시금치도 그렇고. 네네, 영덕의 시금치와 영덕의 살구로 만들어 조금은 특별해진 디저트. 맛은 어땠냐고요? 제 표정 보이시나요? 만족도는 100%입니다. 재료의 신선함이 달라서인지 향과 풍미가 정말 좋더라고요. 자꾸만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시금치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가게 앞을 보니까 영덕의 논밭이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걸 그대로 먹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그죠? 여기가 되게 이렇게 논밭밖에 안 보이잖아요. 앞에 네. 이제 산 보이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저는 이런 곳에서 그냥 하고 싶었어요. 저도 저기 맨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막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저에게 안부 물어봐주고 그냥 가끔씩 이제 얼굴 보는 친구들이 이 공간에 와서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느낌을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그냥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안나. 네, 살구 가져왔어요. 아, 좋다. 아, 딱 와, 이거 엄청 신하네. 아, 이거 큰 거 가져왔습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네, 이거 마지막이죠. 우와, 진짜 제일 좋네, 이거. 네. 좀 딴 가지로 맛있어요. 야, 도움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갈래? 하나만 주세요. 그래.
내가 설국 아이스크림 만들어 봤다. 기대도 되겠는데 이거? 먹어볼게요. 기대는 하지 말고. 살구알이 씹히네요. 아, 씹힙니다. 아, 저거 영덕에서 나는 저 친구가 직접 재배한 살구로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거거든요. 살구가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약간 새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약간 아이스크림이랑 제가 생각했을 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저걸 만든 거거든요. 제 살구가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으로 이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회가 깊고요. 저도 여기 귀농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더 잘 되면 저도 이제 거래처가 트는 거니까 이제 서로 교류를 많이 해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이나 이런 거에 공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덕에 정착한 것을 넘어 영덕의 맛을 담은 디저트를 만드는 청년 오성규 씨. 덕분에 영덕은 오늘도 달콤한 행복이 차오르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의 역사가 남아있는 영해 만세시장입니다. 자, 이번에 만날 청년들은 이곳 시장 안에서 청춘의 희망을 창업한 분들입니다. 앞서 만난 청년이 조금 달콤한 창업이었다면 이번에는 향긋한 창업이에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로 일하던 준수 씨와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정현 씨. 대구에서 일하던 남매는 답답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오히려 삶의 전환기로 삼았고요. 그렇게 영덕에 정착해 커피로 새로운 일터를 일구고 있습니다. 사실 영덕을 보면은 여러 가지 관광지들도 많고 또 볼 것들도 많잖아요. 다양한 장소들이 있었을 텐데 조금 의외이기도 해요. 시장 안에 이렇게 창업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전통시장 여기 1구간이 조금 죽어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찾아오는 시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잘만 홍보하면은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자리 잡게 됐습니다. 사실 젊은 층들에게는 커피가 조금 가까운데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어른들한테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많이 찾아오시나 봐요? 아, 네. 이게 커피 맛은 한번 보게 되면은 알게 되면 오히려 더 확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른분들도 이제 한번 드셔보시고 아 이게 맛있는 커피다라는 걸 아시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많이 사랑받고 있고 좋아하십니다. 네. 확연하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에는 뭔가 자부심과 자존심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맛을 봐도 먼저 될까요? 네. 아, 네.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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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전통시장을 찾는 어르신들에게도 사랑받는 커피 맛. 저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오랜 연구와 시도 끝에 만들어냈다는 남매의 완벽한 커피 맛. 맛은 어땠냐고요? 사장님, 커피가 맛있습니다. 이 고소한 맛이 저는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맛게 본 거 맞아요? 네, 고소한 원두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케냐? 콜롬비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아, 예, 맞습니다. 맛있으면 됐죠, 뭐. 네. 사실 커피는 이제 독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동생이 커피 맛을 많이 알았거든요. 이제 카페에도 엄청 많이 좋아했었고 제가 이제 동생을 따라다니면서 커피 맛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눈을 뜨고 이런 시골 지역에서 한번 맛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거죠. 도시 같은 경우는 카페를 하려고 하면 완전 레드오션이잖아요. 네, 오히려 시골이기 때문에 이런 스페셜티 커피나 이런 쪽이 더 돋보일 수 있었다. 네, 이런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없었습니다. 네. 도시가 아니라서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다는 남매. 그런데 영덕 정착을 결심한 데에는 영덕의 아름다운 풍경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쉬는 날이나 마감 후에는 거의 매일 찾는 최애 산책로 남매와 함께 걸어봅니다. 도시에서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게 많다. 이런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는 보통 다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는 높은 건물이 없고 바다 아니면 산 아니면 논이라 가지고 다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자, 영덕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계속 모험하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뭔가 이루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모험을 해나가야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영덕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건 초대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시골에 귀촌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 어른들도 초대할 수 있고 또 친구들도 이렇게 놀러 올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저희가 사는 터전에 와서 저희가 사는 걸 보고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명확하고 단단한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어보고 그냥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지만 재밌다. 그리고 행복하다.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덕의 이 넉넉한 자연이 언제든 위로와 의지가 되어주지는 않을까요? 청년들의 꿈이 차오르는 영덕, 다음 만남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무더위와의 정면 승부 한판. 덥다고 집에만 있기엔 이 여름이 아쉽잖아요. 여름을 즐겨라. 도심 속 피크닉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한여름의 낭만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경주문화관 1918 광장에 335 모여든 사람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뭔가 행사라도 열린 걸까요? 광장 한쪽에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놀이터가 펼쳐졌습니다. 그야말로 물 만난 꼬마 친구들.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아, 오늘 여기 현수막 보고 한다고 해서 여기 애기랑 같이 나왔어요. 저번에 했을 때 없어서 그냥 공룡만 즐기다 갔는데 애기랑 같이 오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가장 재밌었을까? 다 재밌었어요. 오늘은 재밌게 놀겠습니다. 물총 쏘기, 비눗방울 놀이터부터 물풍선 던지기, 모래 놀이터까지. 한여름 도심광장에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가 만들어진 이유. 바로 경주문화관 1918 피크닉 페스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에 진행되는 1918 피크닉 페스타는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작년에는 저녁에 콘서트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콘서트와 거리예술 공연, 그리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퀴즈존까지 마련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와,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라니. 그럼 어디 한번 놀아볼까요? 맛있는 간식거리부터 하나 챙기고 한낮의 더위를 피하게 해줄 그늘막에 앉아있으면 시원한 물이 안개처럼 분사되면서 기온은 낮추고 분위기는 끌어올려!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마임, 서커스, 벌룬쇼 등 평소에 볼 수 없는 공연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즐겁고 멋진 공연에 몰입하다 보니 어느새 더위도 잊은 것 같죠? 볼거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즐기기에도 너무 좋고. 네, 더워도 이게 가림막 같은 것도 많이 설치해 주시고 바람 불고 물 나오고 이런 거 비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아이와 함께 놀기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더운 날씨인데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서 좋았고요. 또 애들도 재밌어 해가지고 좋았고 또 먹을 것도 많아서 되게 오늘 사실 걱정하고 나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어요. 신나요. 1918 피크닉 페스타의 본격적인 낭만은 지금부터.
뜨거운 햇살이 슬그머니 물러나는 시각, 멋진 밴드 음악이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지치기 쉬운 여름이지만 한 줄기 바람 같은 피크닉 페스타가 있어 잠시 힐링하며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유의 스타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아, 네. 오늘 경주에서 좋은 공연 한다고 해가지고 울산에서 보러 왔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김수영 최고! 너무 재밌어요. 날씨도 시원하고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완전 후끈후끈하고 완전 힐링되는 느낌. 하동규 밴드의 공연과 함께 점점 무르익어가는 경주의 여름밤. 노래와 분위기에 흠뻑 취해보는 밤. 1918 피크닉 페스타가 있어 이 더위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여름날의 추억이 되겠죠? 오늘 다른 타지역에서 왔는데요. 오늘 페스티벌 최고였어요. 가수들도 밤에 이렇게 힐링되게 사람들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즐겁게 무대도 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격증 시험을 치고 왔는데 시험 치고 와서 또 여기 와서 이제 가족들끼리 공연 보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도 되게 편안하고.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힐링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힘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금도 힘든 것 같은데요? 행복해요! 도심 속 여름을 즐기는 방법. 신나는 놀이터에서, 다채로운 공연 속에서 함께 웃고 즐긴 1918 피크닉 페스타. 다음에 또 만나요. 꼭! 대대로 이어진 종가의 역사. 종부에서 종부로 전해진 내림 음식의 레시피. 종가의 수많은 유산 중에 어쩌면 가장 빛나는 유산일지도 모르는 종부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꼿꼿한 절개를 자랑하는 대나무의 고장. 그곳에 한때는 담양 버금가는 큰 고을이었던 창평이 있습니다. 대나무 못지않은 절개를 가진 큰 인물들을 키워낸 곳. 자부심이 남다른 마을 한가운데 학봉 종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으리으리하진 않지만 반듯하게 정돈된 종택입니다. 한말 때 우리 증조부께서 의병대장을 하셨어요. 의병대장 집이 있다고 일본 놈들이 그 종가를 불을 질러버렸어요. 거기에 사당 그 입회하고 시간장만 남아서 보존이 돼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일제시대에 집이 없이 살다가 47년도인가 집을 어려워서 이렇게 조그맣게 지었대요. 종가다운 집이 아니지.
임진왜란 때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망설임 없이 나섰던 장흥 고씨들. 나라에서 그 공을 치하해 자손 만대의 그 뜻을 기리도록 했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반복하는 역사 속에서 지켜낸 심의와 시간장. 걸쭉한 시간장 속에 종가의 사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종가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을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간장을 아마 그때부터 그 선조들이 소중히 여기고 이때까지 보존해 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장이 장독대에서 햇볕 오래 벗다 보면 소금 돼버려요. 그전에 시어머니가 겨울이면 조청을 만들어서 갱엿으로 갱엿 덩어리도 넣고 또 간장도 해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보존이 되지. 예, 그래서 나도 그 간 시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마다 장을 담궈서 묵었다가 붓고 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시간장. 종가 레시피의 중심인 시간장. 그렇게 더욱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내고 있는데요. 수백 년을 버티며 모방할 수 없는 맛과 가치를 더해갑니다. 이런 귀한 시간장을 인심 좋은 남편이 여기저기 나눠줬었답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뭐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몇십만 원 주고 참 한 병을 팔으라고 해도 거절했어요. 시간장은 종부의 할 일 중 하나일 뿐 4대 봉사에 불천위 제사까지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 그리고 종가의 안주인인 종부로 산다는 의미와 무게를 알기에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편. 그러나 인연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가니까 일도 많고 그런 데로 시집을 안 간다고 했는데 3년 만에 또 나와가지고 나도 안 가고 이제 여기도 안 가고 있으니까 또 나와가지고 또 이제 막 거기 이제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중매로 그렇게 오게 됐어요. 시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종가 뭐 저 문중 어르신들이 와서 다 타보고 어르신들이 들락거리고 제사 때면 손님들이 멀리서도 왔어요. 그전에는 그 제사가 지금보다 다 간소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불천이란 그 학봉 할아버지 불천이 제사가 그때부터 지금 방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 유과, 약과 그런 것도 다 했어요. 약과도 다 만들고 조과 다 만들었어요. 송화다식도 만들고.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그 며느리가 또 며느리에게. 수많은 여성들이 종가의 레시피를 완성시켰습니다. 손님 맞이도 한몫했답니다. 이제 그때그때 가을에는 이제 보통 시래기 넣어서 추어탕도 하고 겨울에는 이제 곰국도 끓이고 시래기국도 끓이고 제철에 따라서 나온 식재료를 텃밭에 가꾸는 것보다 해서 다 손님 접대하고 그랬죠. 대밭이 있어서
해밭에 죽순이 항상 나오니까 그것을 봄이면 꺾어서 이제 저장을 했다가 쌈물도 제사에 나물도 쓰고 찌개에도 넣고 탕에도 넣고 그게 죽순 회 무침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이용을 했어요. 죽순이 특이하게 막 향이나 멋이 강어들 안에 나서 무슨 음식에 다 어울려요. 그래서 나도 그 참 시어머니 허여신 거 보고 배워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나라 죽순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담양. 학봉종가의 뒤뜰에도 봄이면 죽순이 올라오는데요. 종부들은 가장 담양스러운 재료를 지혜롭게 활용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어린이와 노인도 쉽게 먹을 수 있고 막 부쳐도 식어도 고소한 맛이 특징인 죽순전. 제사상은 물론 손님상에서도 한자리를 든든히 채워준 음식입니다. 죽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나물이죠. 학봉종가에서는 소량의 시간장으로 맛과 색을 내서 볶은 다음에 들깨즙을 넣어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썩어도 준치다고 한다고. 그 옛날에 그 준치가 그렇게 맛있어서 그 먹기가 참 곤란하고 가시가 많아가지고 가시 발라서 먹으려면 너무 힘들고 또 노인들은 눈이 어두우니까 가시도 잘 보이도 않을 테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준치를 포를 떠서 그것을 다져서 잔 가시는 다 다져서 큰 가시만 빼내고 다져서 그것을 완자로 만들어서 준치 완자탕을 하시더라고요. 종부에게 제사상은 일상, 젖빈객은 덕목이라고 합니다. 이 덕목을 빛내주었던 생선이 바로 준치. 다진 생선살에 양념을 더해 또 다시 다지고 손목이 아려울 때쯤 동그랗게 뭉쳐내는데요. 신선한 생선을 사용해야만 잘 뭉쳐진다고 합니다. 제사든 젖빈이든 마무리는 술. 제사도 줄고 손님도 뜸해졌지만 종부의 부지런함은 변치 않고 여전히 때마다 술을 빚습니다. 소나무가 많으니까 송엽주 또 이제 가을에는 거기다가 이제 국화주도 할 수 있고 봄에는 목련이 나오니까 목련주. 차려놓고 보니 절개와 품위의 상징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나무와 소나무를 가까이에 명예 높은 종가가 되었는지 명예 높은 종가라 대나무와 소나무가 따른 건지 모를 일입니다. 이제 자식들이 아직 젊고 나이 들어서 사회생활 하니까 아마 나이 들면 저기도 이제 집이고 고향이고 하니까 들어와서 함께 여기 와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서는 이제 함께 데리고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 집 그 전통과 그 문화, 제사도 문화고, 다 음식도 문화, 그런 것을 배워서 쭉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봄이면 힘차게 솟아나는 죽순처럼 오랜 시간 종가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종부.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세월을 거듭하며 단단해지는 죽순처럼 종구의 삶과 레시피는 앞으로도 곧게 이어질 것입니다.